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미라코스타 커뮤니티 컬리지 제가 실습 지도 교수로 일하는 학교에서 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전주에 교수진 미팅을 하고 온 상태여서 남가주에 있는 다양한 병원들의 새로운 소식을 업데이트된 것을 많이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간호학과에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 또 간호사로 신규 간호사가 되어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어떤 병원들이 어떤 변화를 지금 겪어가고 있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인터뷰나 취업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위치상으로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병원들은 남가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가주는 LA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는 LA까지는 간호 현실 내지는 간호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샌디에고 도시로서의 샌디에고 그리고 오션사이드나 뭐 칼스베드 이 정도 선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주에 대한 설명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국제간호사 길라잡이 186페이지를 보시면 지도와 함께 실어 놓았고요. 미국에서 보이는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지도 안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흔히 얘기하는 북가주, 남가주라고 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북가주,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 남가주가 되겠고, LA, 샌디에고 다 남가주의 일부이고요. 이 지도가 샌디에고를 가리키는 지도이고 이 중간에 있는 빨간색 점이 색깔이 LA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렇게 작은 위치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병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또 혹시 참고로 뉴욕에서 근무를 시작하실 분들을 위해서 뉴욕 편도 제가 따로 마련을 해 두었는데요. 뉴욕 편 같은 경우는 흔히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뉴욕에서 간호사로 일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뉴욕 주인지 도시로서의 뉴욕인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도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 또 병원들을 시스템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195페이지 미국 병원 알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주립병원, 또 연방정부, 산하병원 그리고 기타 병원들로 나누어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해두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어느 수준의 어떤 병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지를 아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공유할 각 병원에 대한 정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라코스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교수진 미팅을 하고 난 이후에 각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교수로 가르치고 실습 지도 교수로 일하고 있는 많은 샌디에고 간호사들이 함께 공유한 내용이 출처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네. 우선 제가 책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샌디에고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병원, 어린이 병원, 또 모성과 아동을 간호하는 병원 두 곳이 있는데요. 어린이 병원의 이름은 Ready Children's Hospital이고요. 또 모성과 아동을 다루는 병원은 Meriberti Hospital이에요. Ready Children's Hospital 같은 경우는 처음 병원 이름을 들으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박봉.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는 단어가 간호사들의 박봉이 먼저 생각이 나고요. No offense.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에게 전혀 뭐 악의도 없고, 전 병원에 제가 악의를 가질 일은 없지만, 어쨌든 취업과 급여와 같은 부분은 현실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이 Ready Children's Hospital 같은 경우는 간호사를 세 가지 레벨로 분류를 하는데
클리니컬 nurse 1, 2, 3로 나누어져 있고요. 클리니컬 nurse 3, CN3가 가장 높은 평 간호사의 레벨인데, 최근에 두 가지 조건이 붙어서 CN3 간호사로 경력과 학력을 인정받고 그만큼의 상응하는 높은 급여를 받고 싶다면 충족돼야 되는 항목 중에 추가된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프리셉터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프리셉터로 일을 하지 않았던 간호사들이 앞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이 병원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신규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오프닝이 더 많이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글쎄 스페이스가 좀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메리볼츠 하스피럴의 L&D 유닛 같은 경우, 그러니까 레이버 앤 딜리버리가 분만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두 신규 간호사 포지션이 오픈을 했고, 또 July에 7월에 새로운 두 포지션이 오픈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 신규 간호사에 해당하시는 지난해 12월 졸업생 분들, 또 올해 2019년 5월에 간호학과를 졸업하실 분들 중에 분만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오픈하는 두 포지션에 관심을 두고 시기를 맞춰서 어플라이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저희 병원에서 실습을 나가는 병원 중에 한 곳이 오션사이드에 있는 트라이시티 메디컬 센터라는 커뮤니티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도 몇몇 변화가 있는데 우선 그 중에 하나는 Chief Nursing Officer가 retire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된다는 점. 어떻게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도자가 새로 병원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변화를 또 가져오게도 될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스테빌리티한 부분에서,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병원에서는 컴퓨터 차팅 시스템으로 써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최근 업데이트되어서 현재 슈퍼 유저,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교육해 줄수 있을 정도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사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지난 12월과 올 1월을 거치면서 신규 간호사 5 포지션이 자리가 났는데, 모두 미라코스타 커뮤니티 컬리지 졸업생들이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트라이시티 메디컬 센터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실은 정신과 병동을 현재 폐쇄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환자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추후에 어떤 리노베이션이 있은 이후에 아마 리오픈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 병원은 커뮤니티 하스피털이니만큼 그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집중적으로 더 무게를 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그 감옥 prisoner들, 수감자들을 봤는데요. 국제간호사 길라잡이 198페이지를 보시면 환자를 설명하는 네 자리 숫자 코드라고 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환자를 어떻게 호칭하는지, 명칭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는데, 여기 언급된 부분이 5150가 있고요. 또 5150가 있는데, 원래 5150 환자들 14일 정도 병원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14일을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환자들을 그동안은 케어를 프로바이드 했었는데, 앞으로는 no more 5150, 더 이상 받지 않고 1799, 1799. 근데 두 자릿씩 끊어서 읽더라고요. 왜? 연도를 읽을 때도 1900, 2000, 몇 년을 살고 있나요, 지금? 2019년이라고 하면 2019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이 환자를 부르는 네 자리 숫자 코드도 두 자리씩 끊어서 부르는데 1799이라는 코드로 새롭게 환자를 받게 되고 이 코드에 적용을 받는 환자들은 14일이 아닌 24시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을 정말 병원에 묶어두어야 하는지 발목을 잡아두어야 하는지 부분을 매 24시간마다 이밸류에이션 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호 감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 24시간마다 이밸류에이션 할수 있는 상태가 좀더 나은 환자들을 받는 상황으로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간호사이자 교육자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가 있거든요. 제일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 자신이 들고 나온 토픽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일하는 부서에서는 always hire LVN, RN 유격 간호사나 간호사들을 항상 고용하니까 언제든 어플라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샌디에고 전역에 6개의 퍼실리티들이 있고 정말 페이가 정말 really competitive 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간호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급여나 복지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고요. 물론 그만큼 이제 감옥수, prisoner, 수용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또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위험, 상해가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은 있지만 보수나 복지, 혜택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편이고요. 또 다른 간호사, 팔로마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굉장히 지금 숏하다고 해요. 간호사가 부족할 때 간호사가 부족한다는 표현을 렉하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숏, 그야말로 길이가 짧다, 숏, 부족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밤 근무 같은 경우는 time and a half plus $10를 한 시간에 급여를 더줄 테니 추가 근무를 더 해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를 뭐 거의 매일 문자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나이 시프트 같은 경우는 1.5 급여에 자신이 취업될 때 산정된 급여의 1.5배에 10달러를 더 얹어주면서 시급을 줄 테니 근무를 할수 없냐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팔로마 하스피럴에 어플라이 하세요. 만약에 나이 시프트가 괜찮다고 하면 뭐 자기 상황에 맞는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ER이랑 ICU 쪽에서도 오프닝이 낮고 또 앞으로도 날 계획이니까 혹시 자신이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응급실 경력이 없어서 지금 당장 응급실에서는 뽑아주지 않는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유닛이든 어떤 시프트든 일단 첫 발을 디디고 병원 안에 있는 트랜지셔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 중에 수술실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던가 정신과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응급실 근무를 하기를 원한다고 부서 이동을 원할 경우에는 짧게는 2,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1년까지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그 간호사를 그 포지션으로 흡수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일하고 싶은 자리에 내가 지원하고 그 일을 할수 없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마시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샌디에고에 샤프 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병원도 시스템이 좋은 병원이고요.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병원에 비해서 급여를 잘못 받는 편이었어요. 그 노조의 약함 때문에 월급 인상 부분에서 좀 간호사들에게 어트랙티브하지 않은 병원 중에 하나였던 것이 사실인데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파업 이후에 시급 인상과 임금 협상 및 복지 혜택 등에 관한 전반적인 협상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꾸준히 급여를 올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도 New Grad Program을 포지션을 38포지션을 오픈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샤프에도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이런저런 다양한 병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마 병원에서 일만 하는 일반 평간호사였다면 아마 이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분명히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내가 그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를 사귀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고, 또그 정보에 주관적인 의견이 담기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정보의 신뢰도 내지는 정보의 출처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비중이 좀 떨어질 텐데, 무게감이 떨어질 텐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이런 정보들은 각 병원에서 거의 매니저급 내지는 차지널스급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또 혹은 프리셉터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직접 듣게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말 사실에 입각한 것이고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 널싱홈이든 스쿨 널싱이든 제일이든 밤근무든 자기만 알고 있는, 확실히 야외에서 하는 것은 좀 소음공해에 노출되는 확률이 있네요. 어쨌든 자기만 간호사로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공유하면 혹시라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옆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이 저와 정보를 교류하고 또 새로운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될때 이런 실질적인 당장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인터뷰를 특히 get through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이 화창한 샌디에고의 구름처럼 뽀송뽀송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